오늘은 해독작용과 항혈전의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자소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소엽은 한 해살이 식물로 자색빛을 내는 들깻잎이란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명으로는 소엽과 차즉이 차족이라 부르며 어린잎과 열매를 들깨처럼 식용합니다. 자소엽은 성질이 맵고 따뜻하며 특별히 발견된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소엽은 차가운 기운을 없애 감기에 매우 효과적이라 하였고 폐와 비심에 들어갑니다. 특히 해독과 방부작용을 일으키는 페릴알데히드 성분 함유량이 무려 55%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설탕 2000배 정도의 강한 감미료 성분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치약이나 천연 화장품, 세제, 향신료, 방향제 등의 재료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음식의 산화 및 부패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항균력 또한 우수해 여름철 식중독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소의 높은 항균작용으로 초밥이나 쌈채소로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여름철에 생선이나 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잎을 뜯어 생즙을 내어 마시거나 또는 삶아서 먹으면 바로 해독을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중부대학교에서 자소엽 추출물로 혈액응고를 저지하고 생체 내 혈전을 방지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혈액응고 기전 실험에서는 혈전 생성을 조절한다는 내용으로 생체 내에서 1.6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혈전 무게는 68% 감소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위결과로부터 자소엽은 혈관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잘게 분해하고 혈전 침착을 막아 혈관 손상을 방지 및 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심장 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고혈압에도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혈전증에는 자소엽을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하루 10전 30분에 한 스푼씩 매일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동의대학교에서는 위장 속에서 발생하는 항염증 항균 효과로 대장균과 이질균 등의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점막의 급성과 만성 염증 질환을 없애 위장염과 위궤양, 대장염 등의 내상 치료에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소엽과 길경 생강 천궁을 각 5g씩 배합해서 탕제나 산제로 드시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한국생약회에서는 지방생성 억제 효과로 인해 다이어트 및 비만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내 실험 및 체외 실험에서 비만세포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자소엽과 함께 쌈으로 먹으면 육류의 기름때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장애로 소화불량과 헛배가 부어오르는 것을 막고 체지방 감소 및 숙변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자소엽을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여름철에 잎을 하나씩 채취해서 물에 3회 정도 깨끗이 씻어줍니다. 자소엽 김치를 만드실 경우에는 깻잎 김치와 비슷하게 담으시면 됩니다. 양념장은 당근과 양파, 쪽파, 고춧가루, 매실호수, 간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 등을 배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자소엽을 쫙 펴서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면 되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보약처럼 건강에도 좋고 맛과 풍미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소김치는 향긋한 향이 입맛을 돋구어서 다른 반찬들이 딱히 필요가 없고 이거 하나면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념장에 고른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한 끼 식사로 모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아찌를 담그거나 비빔밥 재료에 쓰셔도 좋고 돼지고기에 쌈을 싸서 먹기도 합니다. 자소를 한약재로 쓸 경우에는 채취한 것을 그늘에 그대로 말린 다음에 하루 5g을 달여 하루 2-3회씩 응용하시면 됩니다. 때론 자신의 편의대로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자소엽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따뜻한 성질로 인해서 열증이 많은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는 체온 상승이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 경련 등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